여러분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사지 마세요. 이거 진짜로 사람들이 모르나? 저거는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 도용이거든요? 세관은 정품을 심사를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막 100% 정품. 본 상품은 해외 구매 대행 상품입니다. 와, 가격이 살벌해요. 이거를 팔고 싶으면은 이 가격에 안 올리겠다. 아,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발 관련된 얘기고요. 여러분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진짜 그냥 싸면 사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왜냐면 제가 이런 DM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정품이라는데, 여기 100% 정품이라는데 뭐 크림이나 이런 데보다 뭐 10만원 싸다, 뭐 심지어는 뭐 100만원 싸, 근데 이거 사도 되겠죠?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내가 좀 겁나서 그래, 진짜로. 아니, 그런 DM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 진짜로 사람들이 모르나?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에이 그거 당연히 거품이지 뭘 고민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 계정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너무 멋있는 분인 거야. 나는 그냥 어린 친구가 나한테 이거를 그냥 궁금해서 모르니까 물어봤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거는 진짜 모르고 살 수가 있겠구나. 일단 이제 좀 자초지정을 보여드리자면은 이걸로 막 기분이 나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근데 왜냐면 이번 건 좀 심하더라고.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거야, 이거 지금. 뭔데 이거? 트래비스 스탈. 네. 카일리 제도 남편. 어? 네. 나이키랑 콜라보한 거 언박싱 할게요. 언박싱. 원래 가격이 뭐 20만원 뭐 10얼만데 리셀가가 280만원짜리 이거 그냥 평범한데. 그리고 럭스훗이라서 유명해. 네, 한번 신어볼게. 발 좀 치워볼래? 딱 맞노. 그 이 영상이야. 이게 왜 이렇냐면은 저거는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 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어떤 영상에 뭐 무슨 영상인지 모르겠어. 저분들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떤 뭐 브이로그나 예를 들면 뭐 쇼폼에 있는 짤 이런 것들을 트래비스 캇 선물한 걸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뭔가 선물하고 판매한 것처럼 광고를 돌리는 거지.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한가? 짭을 파는데? 남의 영상을 써가지고 그걸 파는 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이 또 많아요. 제가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두 곳, 이분이 보낸 두 곳에 링크를 따로 따놨습니다. 들어가면은 와, 가격이 살벌해요. 나라면 이거를 팔고 싶으면은 이 가격에 안 올리겠다. 그리고 보면은 매장 정품이라고 적혀 있고 이것도 실물 본인들의 영상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영상은 이거고 뭐 보내는 건 다른 제품. 그 연예인들 사진 이제 가져와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짠 것처럼.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해외 브랜드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100% 정품입니다. 그렇지, 차라리 가품이라고 하면 그나마 뭐 양심은 모르겠는데 그런 거지. 디올 조던 158,000원. 깔끔하고 딱 떨어져서 이쁩니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너무 좋아요. 친구 선물로 보내줬는데 만족합니다. 이 사진도 분명히 도용당하신 분들일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몰라, 어디 있는 사진인지도 모르는 사진 다 긁어가지고. 근데 보시게 되면은 베이퍼 와플 세서미블루 139,000원. 일단은 나이키 사카이가 지금 이게 뭐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막 70만원 80만원 하는 것들이 균일값니다. 13만원에서 14만원대까지. 그리고 코르테즈 뭐 요거는 살짝 비주류에 속하니까 나이키 콜라보 중에서도 요런 것도 간간이 이렇게 섞어주면서 진짜인 척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낚시는 이런 거라는 거죠. 나이키 딱 들어가면은 트래비스카 134,000원 막 이런 거 막. 와, 이거 지금 한 6,700 하는 건데 지금 149,000원. 디올 조던 하이 158,000원. 이거 1,000만원 정도 하는 거. 근데 진짜 이걸 보고 믿는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오케이, 이것까지는 안 믿어. 이것까지는 그래, 나 바보 아니야 하면서 안 믿는데 이런 걸 믿는다고. 나 퀸도 살라고, 콘도 살라고 왔는데 나 이거 살라고 했는데 153,000원인 거잖아. 그러니까 크림으로 따져서 보면은 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건 게 이게 지금 가격이 지금 한 20만원 정도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 내가 이거 발굴해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진짜 오늘 DM 보면은 내가 이거 찾았다 막. 아, 진짜로 막 내가 이거를 내가 이거 발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신발 산 경험도 조금 없고 보면은 막 이거는 그나마 난데 막 배송비가 5만 원이야. 어떤 데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해외 배송으로 오는데 5만 원이고 이게 15만 3천 원이니까 토탈하면은 20만 3천 원 정도 되겠네. 근데 나 이거 원래 살라 그랬는데 크림이 뭐 28만 원이네. 이렇게 계산을 한다니까. 그래서 20만 원에 내가 이거 되게 싸게 되게 효율적으로 서치해서 산 거네. 아니면은 뭐 내가 찾아냈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뭐 배송비까지 섞여 있으면.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것도 뭐 한가위 마냥 지금 날짜가 7월인데 한가위 마냥 낚시 개쩐대니까? 막 100% 정품 본 상품은 해외 구매 대행 상품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누가 봐도 정문처럼 해놨잖아. 어떤 외국인 아저씨 한 명 세워놓고 막 이렇게 써놓으니까 진짜 순진하신 분들은 그냥 아니야 100%라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7월 심지어 7월인데 이 새끼 아 이거 뭐 7월이라고 써놨네. 일을 열심히 하네. 내가 지금 7월 1일 9시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거를 그렇게 어? 콘도 지금 인기 있지도 않은데 지금 재빠르게 바꿔놨네.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야 이 친구. 역대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저희는 100% 정품 공급 업체입니다. 모든 상품은 세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며 세관은 정품을 심사를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가품 여부도 하겠지만 한계에 대한 세관을 개인이 사는 걸 뭐하러 그거를 다 일일이 검사를 해. 이거를 정품인지 갑자기 크림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거 정품 아닌데? 이런 안 그런다니까. 대량적으로 수입하고 대량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가품을 검사하는 거예요. 가품. 근데 뭔 개소리를 여기다 이렇게 써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잖아. 가짜는 통관수속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하나에 대한 그거를 안 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산 것도 해줬어야지 세관이. 그럼 내 탓 아니네? 내가 저번에 아무도 안 신는 그 맥스 플러스인가 뭔가 그거 아무도 안 신는 건데 해외에서 싸게 팔길래 나는 진품인 줄 알았지. 이거 누가 신어? 아무 인기도 없는 건데. 아니 심지어 뭐 매장에 갖다 놔도 안 팔리는 신발이야 그 신발은. 근데 내가 샀는데 가품을 받았잖아. 그거 세관이 잘못했네. 나라가 잘못했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봐봐. 근데 궁금하긴 하다 저러잖아 아까부터 계속. 지금 시청자 중에서도 어? 저거 근데 정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니까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반전으로 뭐 진짜 정품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뭔가 정품에 대한 확률을 1%라도 걸고 있는 거잖아. 구매해볼 필요도 없어요. 진짜 100% 가품이에요. 보통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사업체잖아요. 이 사람들도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사이즈별로 요즘은 가격이 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여자한테 인기 많은 제품이다. 그러면 여자 사이즈가 개인 거래 중개 거래 플랫폼에서도 비싸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상이하게 체킹을 해놔요. 이거 크림이 더 싸다고? 뭐야? 범고래 몰랑 뭐야 이거? 발매가 12만 9천 원인데 발매가 언더로 떨어진 거 뭐야 이거. 와 나 이거 나오자마자 사서 40만 원 주고 샀는데 실화야? 와 이제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밀어냈다. 와 번식해서 공급이 수요를 밀어낸 걸 보던 이거는 나이키 역사책에 실화될 것 같은데? 나이키 범고래 2년간 범식하다 2023년 7월부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짐. 자 첫 번째 뭐 제품마다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인기 상품은 정말 뭐 만원 2만원 차이가 아니고서야 정말 그 개인거래 중개 거래품보다 뭐 5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싸면은 의심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진품이어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게 싸도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데서 살 수 있는 게 그나마 크림이고 뭐 머스트잇이나 뭐 트렌비나 이런 것들도 정품일 확률이 높지만 그것도 셀러가 보내는 거라서 그게 가품일 확률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발뿐만이 아니라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비싼 돈 주고 백화점 가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고민조차 하기 싫으니까 내가 비싼 돈 주고 뭐 하나 팡 하고 지르는데 이게 가품일까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돈 더 주고 인터넷에서 싸게 셀러가 사는 거 올라와도 그냥 사는 거야. 무신사 부티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셀러랑 협업을 해서 파는 걸로 알고 뭐 아니면 뭐 또 떼와서 팔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피드백 자체가 수용이 빠른 편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가품이면은 대처는 좋죠. 왜냐면은 그런 소비자들의 말에 더 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니까 젊은 세대들이랑 많이 소통하면서 반응하는 편이니까 만약에 가품일 경우 대처는 좋죠. 대처를 좀 더
하려고 하고 소통을 어느 정도 하면서 뭐 실수한 거는 실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지 대체적으로 제일 낫죠. 대체적으로 뭐 여튼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꼭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